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반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약 4시 47분, 50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지금 해도 안 든 이 늦은 밤 시간에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가고 있냐고 하면은 인천공항을 갑니다. 네, 오늘은 저 옆일이 대만의 타이페이, 그리고 가오슝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에요. 저희가 오늘 아침 9시 비행기라서 이렇게 조금 일찍 또 인천공항을 가봅니다. 네, 인천이래. 대만에 가는 주된 이유는 대만에 계신 이제 이주 어선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네, 인터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모든 거를 다 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그래도 사실 대만에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볼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해외여행도 가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그럼 공항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항에 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구원, 나다운 연구원님 같이 오셨고요. 네, 저희 비행기 시간으로부터 지금이 이제 아침 7시 43분인데 대략 1시간 정도 남아서 네, 공항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조금 네,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서 오신 난민분들이 아직도 환승 대기실에서 지금 갇혀 계셔가지고 저희 캠페인에 참여도 하면서 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대만에 도착해서 뭔가 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대만에 짧게 타이페이에 있다가 저희는 카오슝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타이페이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야시장도 같이 구경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재밌게 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대만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grow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4. Everybody just 네, 저희 오늘 와. 저희가 드디어 대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빵빵빵빵 타이완. 네, 다행히도 이쁘신 사람 짐 찾는 것도 금방 했고 이제 저희는 네, 아마 타이베이 도심으로 이동해서 밀크티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밀크티. 대만 하면 밀크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떻게 주문할 수 있나요, 에반? 중국어를 제가 한자를 계속 구등급을 받아가지고 중국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영어로 주문하면은 과연 밀크티를 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이게 저희가 공항 푸드코트 안에 있는 못 참고 네, 바로 드시는데 공항 푸드코트에 밀크티 샵이 있어가지고 저희 찾아다 먹었는데요. 흑당 밀크티. 근데 버블이 품절이어서 버블은 없고 밀크티만 가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맛이? 너무 달콤해요. 사실 저희가 나오는 길에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공항을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처음으로 중국어로 주문을 한 이유라 저희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네, 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또 나다오님의 또 굉장히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엿볼 수 있었던 유창한 중국어로 버블티 하나 주세요. 버블이 떨어졌어요. 그럼 흑당 버블티 주세요. 버블이 떨어졌다니까요. 반복하다가 뒤늦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언어의 문제인가. 어쨌든 대만 버블티입니다. 너무 귀엽죠? 흑당 밀크티. 진짜 달달하네요. 달콤해요. 엄청 달달하고. 근데 우유 맛도 되게 진하게 나서 뭔가 좀 물에 막 희석되지는 않은 느낌? 되게 괜찮네요. 포션을 먹는 느낌입니다. 매우 좋네요. 어쨌든 대만 와서 밀크티를 먹었으니 대만에 온 느낌이 나네요. 이제 저희는 호텔로 또 한번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이제 시먼딩이라는 그 동네에 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한국의 명동이라고 할 만한 굉장히 번화가인데 네, 쇼핑할 것도 많아 보이고 맛있는 것도 많아 보이고 저기 네, 버스킹도 하고 계시고 좀 정말 명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런 거 있어. 맞아.
네, 코리안 흰색 네컷 코리안 포컷 흰색 네컷 너무 많아. 네, 코리안 포컷 되게 많더라고요. 핫하더라고요. 낮에 여기 왔다가 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낮에 야시장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스트리트푸드 느낌의 그런 게 보이네요. 그래도 밀크티 소금 스파라 역시나 대만은 일본과 한국이 유행이다. 그렇다. 아, 편의점에 가면은 무조건 순하리가 있더라고요. 순하리랑 저희가 과자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네, 양파리 있는 거 있어요. 카이서 홍은홍인데 여기서 좀 이제 네 그럴까? 안녕. 스타라 붐바 스타라 붐바 붐붐붐. 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 시작이라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타이페이에서 가오슝으로,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많이 온다는 가오슝 인근의 동강항구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선원분들이 다 기도 중이라서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둑한 밤이 되었는데요. 이제 배에서 생활하는 이주 어선원들과 연락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터뷰를 하고자 하면 직접 항구로 찾아가서 즉석에서 선원분들을 섭외하게 되는데요. 이날에는 저희가 운이 좋게 쉬고 계시던 선원 세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좀 다소 춥고 어두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자판기 조명에 의지하여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가오슝에서 데이 3를 맞이하고 있고요. 데이 2 때는 타이페이에서 가오슝으로 이동하고 또 가오슝에서 동강항구 보셨다시피 동강항구를 갔다 와서 많이 이제 좀 네, 브이로그 영상은 많이 못 담았는데 데이 3 이제 낮 지금 12시 정도 시간인데 좀 여유가 생겨서 드디어 카메라를 틀고 가오슝 시내를 한번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다다오님께서는 그 대만에 있는 스타벅스,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셔서 네, 대만 특유의 스타벅스 음료를 좀 트라이 해보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대만 스타벅스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 메뉴가 여기 대만 스타벅스에만 있는 메뉴라고 좀 시켜봤는데 이름이 콜드브루 레모네이드 크림프루 뭐 그런 느낌. 애플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뭔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저업을 자몽허니 블랙티에 콜드브루 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데 조금 달라요? 진짜요? 일단은 비주얼은 너무 예쁜 시면 영롱영롱한 색깔. 제 거는 막 코멘트도 써주셨어요. 대박. 그러면 저희 여기서 오늘 어제 한 인터뷰 좀 정리하고 오늘 일정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제 오후에는 가오슝에 있는 PCT라는 어선원 센터에 저희가 가는데요.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원분들과 한번 만나보고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일정을 소화하러 열심히 돌아다니는데요. 바로 어선원 쉼터를 운영하는 PCT 센터라는 곳에 내방하여서 어떻게 선원분들을 조력하는지 설명을 듣고 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오슝 항구로 이번에는 가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국적의 선원분들을 배워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만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네, 벌써 이제 어느덧 지난주였네요. 대만에 갔다 온 게. 그런데 이제 어느새 자료들 정리하고 사진들 좀 추억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출장을 원래 대만으로 갔던 이유는 이제 대만에 많은 이주 어선원 분들이 계신데 이주 어선원 분들 중에서 특히 저희는 이런 한국 깃발의 배를 타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인터뷰도 하고 한국 배에 계실 때 경험은 어떠셨는지를 여쭤보는 게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 인터뷰나 조사를 총 10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그 중에서 저희가 즉석에서 섭외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배를 탄 분은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다른 이제 나라의 배들을 여러 군데 거쳐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주 어선 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지,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보셨듯이 PCT라는 어선 쉘터, 쉼터에 가서 어선들을 위한 취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사회복지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좀 이제 겪었던 거는 사실 현장이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미리 즉석에서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 대뜸 찾아가서 이렇게 시간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던 거라서 뭐 그런 환경의 험난을 좀 이제 보셨듯이 좀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추운 환경에서 즉석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뵌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라포라던가 신뢰관계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비교적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또 이제 함께 보셨듯이 대만의 이제 타이페이 그리고 가오슝이라는 동네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해야지? 마무리. 예! 와! 뭐야.